안녕하세요, 여동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가성비 화이트 수냉쿨러 240ml짜리 요 화이트 수냉쿨러 2종을 한번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아이디쿨링의 프로스트플로우 240 스노우 에디션과 다크플래시의 DT240 트레이서입니다. 각각 52,980원과 59,000원으로 한 번쯤은 수냉쿨러 화이트 수냉쿨러를 한 번쯤은 화이트 수냉쿨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들인데요. 과연 두 놈의 성능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한번 보실까요? 레츠 기릿! 먼저 외형부터 볼게요. 아이디쿨링 프로스트 플로우는 네모네모한 라디에이터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화이트 컬러에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호스 길이가 40cm로 굉장히 넉넉한 것도 장점이에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호스가 약간은 뻑뻑한 감이 있습니다. 탄성이라고 해야 할지 장력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원하는 대로 잘 구부려지지가 않아요. 케이스에 조립하다가 호스의 귓방맹이 맞기 싫으면 조금 멀리서 조립하세요. 그리고 LED 발광 효과가 펌프에만 있는데 있는 것마저도 발광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RGB 튜닝 효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감점 요소로 보여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꽤나 괜찮은 느낌의 쿨러였습니다. 다음은 다크플래시의 DT240 트레이서 화이트예요. 프로스트 플로우와는 달리 RGB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펌프 쪽에도 레인보우 RGB가 들어오고 팬에도 테두리 RGB가 들어와서 장착 시 튜닝 효과는 확실한 제품이에요. 아쉬운 점은 호스 길이가 32cm로 약간은 짧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냥 짧아 보여요. 저희 와이프처럼. 팬 크기도 테두리 RGB 때문에 논 RGB 팬에 비해 약간 작아요. 그리고 RGB 효과가 약간 나 RGB 있다 이렇게 생색내는 듯한 고정 RGB인데 그것 때문인진 몰라도 프로스트 플로우와 비교해서 약간은 조잡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두 제품은 무상 보증 기간 3년으로 다 동일합니다. 테스트는 순정 상태의 9700KF와 4.8로 오버된 상태에서 진행했고요. 프라임 95의 첫 번째 옵션을 7분간 진행한 온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순정 상태, 오버 상태 모두 고정 팬속과 자동 팬속으로 두 번씩 테스트를 진행해 봤고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순정 자동 팬속 상태에선 화이트 플로우가 평균 온도에서 약 2도씨가량 앞섰습니다. 최고 온도에서도 3도씨가량 앞서고 끝날 때 온도도 약 3도가량 앞서는 걸 봐서 화이트 플로우의 압승입니다. 고정 팬속에선 어땠을까요? 2도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에도 화이트 플로우가 앞섰습니다. 쿨러들을 조금 더 갉아보기 위해서 4.8로 오버를 해봤는데요. 먼저 자동 팬속 상태에서의 결과입니다. 예상대로 화이트 플로우가 이겼지만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약 4도가량 앞섭니다. 다크플래시는 평균 80도를 기록했는데 테스트 종료시 87도를 기록하면서 온도 유지력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고정 팬속 상태의 결과도 어느 정도는 그려지시죠? 역시 프로스트 플로우 화이트가 앞서는데 여기선 7도가량 앞서면서 다크플래시를 완전히 개박살 냈습니다. 다크플래시는 종료시 온도 88도로 아쉽게도 온도 유지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프로스트 플로우 화이트에 그냥 압승입니다. 더 드릴 말이 없어요. 그냥 이거 사세요. 갖다 버리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